입시 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. 2015년 10월 둘째 주의 입시 핫 이슈입니다. 최근 충암 고등학교의 급식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충암 고등학교 교감은 지난 4월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의 급식비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막말을 퍼부어 한 차례 문제가 되었는데요. 이번 달 교육청 감사에서 충암 고등학교의 급식 관련 비리가 밝혀졌습니다. 충암고 관계자들이 식재료를 빼돌리고 허위로 급식 운반 용역 계약을 꾸미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4억여 원 이상의 급식비를 횡령해왔다는 겁니다.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밥 먹기 싫어지네요.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충암고만의 이야기일까요? 고등학교의 사학 비리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. 재벌 사학들은 족벌 체제를 구성해 각종 비리를 서로 묵언해주며 교육이 아닌 이익에 눈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가장 청렴해야 할 학교가 각종 비리로 얼룩져가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네요.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는 안녕하신가요? 2015년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. 올해 과학 분야에서는 일본이 생리의학상에 이어 물리학상을 연달아 수상하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. 지금껏 노벨상 과학 분야에서는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올해까지 21명을 배출해 영국, 독일에 이어 4위에 올랐습니다. 우리나라는 2000년 평화상 이후로 각 분야의 수상 내역은 전무한 상태인데요.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성과주의와 권위주의, 학벌주의 사회가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? 2015년 10월의 둘째 주 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.